안녕하세요. 자막 크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 여기 하단에서 보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죠. 자, 시간으로서 이같이 왼쪽에서 장윤정 시상식 폭풍 눈물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와 같이 흘러가는 것을 크롤이라고 합니다. 크롤. CRAW. 이게 크롤하는 방법에 대한, 자, 다시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장윤정 시상식 폭풍 눈물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와 같이 글자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크롤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글자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글자로 올라가는 글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 즉, 이런 것을 크롤이라고 한다고 했죠. CRAWL. 이 색깔을 조금 바꾸겠어요. 자,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다시요.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이게 흰색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글자가. 이것을, 예,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크롤이라고. CRAWL. 크롤. 크롤이라면 기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크롤 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를 입력해야 되겠죠. 다시 레이어로 가서, 그 다음에 레이어로 가서, 그 다음에 텍스트 T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T를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예, 저는 이 장윤정 시상식. 자, 시상식. 폭풍. 눈물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어요. 폭풍 눈물.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글자 이렇게 왔죠. 저기 화면에서 조금 크게 글자를 크게 합니다. 그리고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여기에서 이 글자 흰색은 그대로 두겠어요. 두고 글자를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윤곽선으로 갑니다. 윤곽선. 윤곽선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네이블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네이블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러니까 색깔이 화면에 보세요. 이 글자가 가장자리에 약간 검은 색깔 있죠. 이 두께를 이걸 조절해서 좀 굵게 합니다. 그럼 글자가 더 선명해지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를 드릴게요. 이 글자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가장자리에, 여기 글자의 이 앞이나 끝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설정하려면은, 이동할 때 반드시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다시 자판기로 터치합니다. 자판기로 터치해서, 이 글자의 이 앞과, 자, 다시요. 이 글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자판기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 다음 앞부분도 이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앞부분에 빈 공간과 뒷부분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글자 타임라인에 보세요. 타임라인이 여기잖아요. 타임라인에 글자 클립 여기 있죠. 여기서 이 플레이 헤드를 글자의 맨 앞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맨 앞에 이것을. 맨 앞에 갖다 놓아요. 갖다 놓아서, 화면에서 이 글자를
이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놓고 글자를 안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액션바죠. 액션바 요거 있죠. 요걸 터치합니다. 요것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걸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떴죠. 그게 애니메이션바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킵니다. 타임라인에서 이 타임라인이잖아요. 여기서 요 플레이 헤드를 글자의 끝으로 갖다 놓습니다. 끝에 이게 글자의 끝으로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글자의 끝에 갖다 놓습니다. 글자의 끝에 이 글자의 끝에 갖다 놓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모니터에서 이 글자 있죠? 글자를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때 요 위치 있죠? 요 글자의 위치, 폭, 이런 거는 변경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중간에서는 위에 올라오든지 해도 돼요. 마지막에 좀 맞춰줘야 돼요. 자, 마지막 여기에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춰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V 있죠? 여기 저장이죠, 그죠?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플레이 시켜볼게요.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글자가 너무 빨리 이동하죠? 이때는 이 글자 크립을 선택을 합니다. 이같이 선택을 하면 노란 가장자리에 노란 선이 생겼죠. 이것을 좀 길게 하면요. 길게 노란 선 있죠. 여기 지금 움직이는 부분 있죠. 이것을 길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주면은 글자가 천천히 가요. 그래서 예,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은 아까보다 좀 천천히 가죠. 이같이 아주 천천히 가게 하려면은 이것을 이 글자의 길이를 더 늘려줍니다. 노란 선을 눌러서 이렇게 아주 늘려주면은 글자가 아주 천천히 갑니다. 풀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아주 천천히 적당히 이렇게 갑니다. 장윤선, 장윤정 시상식 폭풍눈물 이렇게. 이거 얼마 전에 이거 트로트 어워즈 거기에서 아주 이 장윤정이 아주 폭풍눈물을 흘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끄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크롤이라고 한다 했죠. CRAWL. 자, 크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